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마치 고부 관아에 이르는 전봉준 장군이 예, 너희들의 부패 잔치는 끝났다 라고 외치셨던 바로 그런 마음입니다. 마치 이또 히어봉의 가슴에 총탄을 박으면서 안중근 장군께서 이제 내 놈들의 제국의 시대는 끝났다 하시던 바로 그런 심정입니다. 지난 반세기 우리의 역사를 억눌러왔던 유신의 군악발을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법과 제도와 심지어는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 쌓여 있을지도 모르는 유신의 찌꺼기를 이제부터 하나하나 모조리 씻어내야 합니다. 강대국의 힘에 빌붙어 우리 민족의 멱살을 움켜쥐고 있는 저 유신장단들, 박정희, 박근혜의 그 아류들을 우리 인근에서 몽땅 몰아내야 할 겁니다. 오늘 이 20분의 문제 가신 선배 동지들의 마음을 가슴에 깊숙이 새기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 그리고 우리 가까운 모든 분들이 그 길을 함께 가십시오. 감사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있었던 이 지금도 함께 있어야 될 동지들이 이렇게 많이 떠났습니다.
담지 마오. 날들을 깨치고 빛으로 오신 님들이시여, 전형천 민주의 깃발 드높이 휘날리는 4월의 봄 님들의 충혼을 앞세우고 거룩한 유고를 받들어 우리가 갑니다. 자유민주주의 열망하는 지푸른 함성과 상처받은 민초의 아린 심장을 어르시던 뜨거운 님들의 손길을 따라 우리가 하나 되어 민족 통일의 길을 열어간다. 청춘 그 값진 목숨으로 밀쳐낸 유신의 바리케이트, 온갖 족쇄의 굴레에 항거하는 빛빛 선연한 사늘의 길을 주저없이 나아가신 님들을 앞세우고 님들의 뒤를 쫓아 앞서거니 뒤서거니 우리가 간다.
해질려 노을에 밀려와 무겁게 침묵하는 저 붉은 궤적 불운한 역사에 왜곡된 진실이 멍에로 더 씌워진 통증의 시간 속에서도 분단의 땅 조국 통일을 염원하며 푸른 목숨 죽음으로 떨어진 자리마다 민중의 혼으로 되살아오신 님들이시 단절된 결빙의 땅을 녹이고 민족 통일 그날이 오면 거듭 가슴 두근대며 돌아오리라던 거룩한 추원의 뜻 벗들어 우리는 일생 직립의 찬양으로 님들을 호명하며 불뼈처럼 뜨거웠던 삶 이 아픈 땅 위에 곱게 내려두시 통일의 기쁨으로 민주의 승리로 님들의 모든 아픔 씻어가게 하소서 암흑의 날들을 깨치고 빛으로 돌아오신 님들이시여 하나된 민중의 소리로 추모의 실을 읊으며 남기신 유훈에 따르겠나니 민족의 혼이 되신 영원 불멸의 이름으로 가난한 민초들의 얼어붙은 이 땅을 굽어 살피소서 예 오빠 예, 우리 김연동지의 오빠가 직접 나오셨습니다. 예, 추모합니다. 김윤, 내용은 같습니다. 1953년 1월 4일 날 태어나서 2004년 2월 21일 날 떠나셨습니다. 다음에 김찬국. 세 번만요. 자, 시작. 두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민청의 힘 다시 한 번. 하나, 둘, 셋.